안녕하십니까. 대선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 종합 시황. 예.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 보시겠습니다. 네, 금 주봉이고요. 네. 예, 잠깐 좀 같이 보시면 요즘, 미국에서 돈을 많이 프린팅을 하니까 금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파동으로 50년 차트에서 여기는 파동상 2파 상승,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의 1파가 완성이 됐고 3의 2파까지 조정은 준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데가 이제 여기 3의 1파 고점. 네, 그래서 정확하게 5개 파동을 구리고 올라왔고 조정을 아주 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38.2% 라인까지 2파 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큰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연준에서 돈을 이제 프린팅을 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종이 금,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물 금이죠. 그래서 그 실물 금의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조금, 아주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시고, 조금씩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1620원, 1000 원이 아니죠. 1620달러입니다. 아, 원이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지금 1450달러까지 조정을 주고 예쁘게 38.2% 라인 정확하게 찍고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조정도 아주 급격하게 주고 급격하게 올라간다. 네, 그만큼 세상이 조금 혼란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잘 감안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자 그러면 3회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가겠죠. 여러분 3회 3파 어떻습니까? 3파동은 제가 항상 상승 3파동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얘는 진짜 무서운 파동입니다. 한번 갔다 하면 진짜 끝장을 봅니다, 얘는. 네. 그래서 지금 또 3회 몇 파까지? 네. 지금 3파가 이제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유념하셔서 그러면, 여기 고점 보이시죠? 자, 요 고점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뛰어넘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은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이제 금도 뛰니까, 골드 아우, 골드 브라더. 얘도 이제 지금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소한 이 부분까지 와야지만 어느 정도 금과 운이 좀 균형을 좀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지나면 금이 만약에 한배 가면 얘는 서너 배 갑니다. 네, 진짜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감안하시고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억지로 누른 모습이다. 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게, 은 50년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파동을 카운터를 할 때, 요 부분부터,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1파, 2파, 요기 저점보다 요기 저점이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까지.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월봉상에서 여기 저점을 깼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지금 얘가
A파, B파. 자, 여기가 C파 마무리하고, 자,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인데, 자, 이런 아주 나쁜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월봉 보이시죠? 다시 회복된 거.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메인 뷰를 여기를 3의 1%로 보겠습니다. 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며칠 만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1파, 2파, 그다음에 이제 3파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자 파동상에서 그럼 여기가 저점인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조작됐다. 네, 그러면 네, 이 오리지널 파동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이만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네, 잘 보시면, 자, 여기를 1파의 길이로 잡고, 네, 3의 1파, 네, 여기 3의 2파, 그럼 3의 3파는요, 네, 폭등을 하겠죠. 엄청나게. 그러면, 자, 요 분석은 뭐냐? 네, 피보나치는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할때 되돌림 분석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저항, 지지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피보나치 확장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갈지, 그래서 461.8% 라인까지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 어디라고요? 네, 2011년. 예, 무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여기가 리먼 사태, 자 여기가 제로금리, 네, 여기서 프린팅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도 올라가는 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네, 금은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증가 비율은 네, 은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서 제로금리 지금 무한 양적 완화 시작됐죠? 네, 그러면 조만간 어떤 이런 폭등각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1파의 요 길이만큼 해서, 자, 피보나치 확장을 해봤더니, 예, 얼마까지 가죠? 네, 48달러, 50달러 부근까지 간다. 네,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공황 상태가 점점 깊어지면, 아마 귀금속은 특히 금과 은은 천정부지로 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천정부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준비해 놓으시면 네, 어떨까요? 네, 나와 우리 가족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주변에도 조금씩 대비 차원에서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헷지 수단입니다. 내 자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내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네, 그 중에서 네, 10만큼은 요거를 은을 준비해 놓으시면 자, 만약에 이쪽 자산 90이라는 요쪽 자산이 잘 보십시오. 네. 이 90이라는 자산이 네, 까입니다. 이게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까이면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 방어할 수 있는 수단. 내 자산의 90%가 밑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니 프린팅을 하는데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헷지할 수 있는 이 자산을 90%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네, 실물 금과 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소량씩 모아두시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잘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해드리죠, 이거. 네, 월수금. 그래서 요 추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보통 보면 이제 시집 갈때 폐물 같은 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 요즘에는 뭐 혼수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폐물, 네, 특히 금가락지, 은가락지, 그다음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네, 보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월봉입니다. 금음비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리 찾아오고 있죠? 네. 지금 점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여기 83부근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요? 네, JP모건, 네, 나쁜 XX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점점점점 찾아온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깨고 금은비가, 자, 여기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면요. 네, 은값 진짜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셨죠? 여기 닷컴 버블, 네, 리먼 사태, 어떻습니까? 폭락, 은값 폭등, 네, 금도 폭등. 그렇지만 은값은 더 폭등.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요 금은비 요 차트도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잘좀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 진짜로. 네. 그럼 이런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신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갖고 있는 금하고 실물 금은을 파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보험입니다. 보험. 네. 꼭 명심하시고 파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자, 미 국채 10년물 네. 입니다. 아,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뭔가 지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사거든요, 지금. 네. 여기도 지금 사고 국채는 내려가면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삽니다, 계속. 뭔가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미 연준에서. 네, 그래서 요 추이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78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여기서 여기 은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저항 구간을 이렇게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 저기 일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항 구간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네, 침체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가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야금야금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술술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대산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 3개월물입니다. 초단기 국채 지금 얼마죠? 숫자가? 어제는 0.03이었는데요.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 있는 주체들은요. 아, 나 진짜 내 이자를 물고라도 나는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자금들이 일로 피난 온 겁니다. 예, 단기 국채. 피난 와갖고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네. 이쁘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국채.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네, 아무튼 요런 아주 얌통머리 없는 요런 짓을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요런 걸 간파하고 네, 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우린 요걸 보고 뭐라고 하죠? 웃기고 있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왕대박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요걸 잘좀 보시고요. 네, 여러분 제 영상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금만 보고 코스피 환율 안 보고 그러면 여러분 다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린 많이 봤죠. 미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푹 빠졌다가 나오고 이때가 언제죠? 예, 닷컴 버블. 여기 또푹 빠졌다가 위로 솟고 언제죠? 금융위기, 리먼 사태. 자, 여기 푹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총체적 네. 위험, 네. 총체적 사태, 저는 이렇게 용역하겠습니다. 총체적 사태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3월 달 내로 이게 짱대양봉 이렇게 세워놓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2016년 요 부근의 단기 추세는 짱대양봉으로 위로 뚫은 상태.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추세 딱 보니까 거기 테스트 한번 했죠. 조만간 여기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 뚫어서 여기 와 있다. 네. 여기도 그런 현상 보이죠, 지금 보면. 윗그림자. 윗그림자. 막 정신 없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네. 여기 수세선 뚫으면요. 자, 이렇게 슝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여기 부근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명심하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채의 변화가 금리차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꼭좀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팁이 뭐냐? 지금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때 지금 여기 이제 바닥을 찍고 쭉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저 올라왔는데 요 부근 여기 검은 선 보이시죠? 요 검은 선이 약한 3.5에서 3.8 그 사이 그 부근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5인데 요 부근이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근이 뭐라고요? 미국 시장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노리면 되죠? 네, 요 부분만 노리면 됩니다. 요 3.5를 넘냐 안 넘냐? 네. 그러면 여기는 자, 금융 위기 리먼 사태 자, 쭉 올라오죠. 한 1년 반 걸쳐서 자, 여기가 주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표 많이 있죠? 우리 코스피 환율에서 뭘 했죠? 네. RSR 스퀘어드, 팽스팬, 네, 다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지표가 생겼네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미국 시장 주가의 바닥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가의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나요? 없죠. 네. 혹시 얘기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왕대박 꿀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요? 네, 3.5에서 3.8 부근에 간다라고 하면 한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 이제 완전히 주식 바닥 왔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닥 갈려면 아직 멀었죠? 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과거에 있었었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우리는 진입 시점이 어디라고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요 근처부터 준비, 레디 하고 있습니다. 레디, 레디, 네. 여기 아직 멀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거 꼭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은종합시황 요 정도 마치고요. 자, 내일 토요 특별 브리핑. 네. 여러분 그때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시고 부자이신 분은 네, 부를 지키십시오. 네. 왕대박 꿀팁입니다, 이게. 네, 진짜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네.